이달 초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결석 처리가 되면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도 장학금이 절반 이상 깎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뒤늦게 학교가 시정 조치를 했지만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놀고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군 생활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약간 생색을 내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 생각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천적으로 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현행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만 돼 있습니다. 당정은 시행령으로 출결, 성적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비군 훈련 참석차 빠진 수업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도 보장할 계획입니다. 교육부도 각 대학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을 어긴 대학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교육부에 대학 평가에도 이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 취업을 하려면 학점이라든지 출결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출석을 못하고 출석이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를 해 2학기 전에 가급적 시행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